선물 받은 거라고요? 네, 선물 받았어요. 그 사람 오랫동안 만나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때 국밥 한 그릇 사줬어요. 아니, 국밥! 저도 국밥 사드릴 테니까, 저기, 좀몇 마리, 저 국밥 말고, 저 수육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킹고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달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벌써 구독자분이 300분이나 모이셨더라고요.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열심히 찍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국내 탑클래스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더인 선주비언더님 사육방에 가서 리뷰도 해보고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주 씨네 사육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로드샵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와, 어마어마한 크레스티드 개코가 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많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네요. 아, 선주 씨,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이제 그 우리 소개는 생략을 하고. 근데 이거 작년보다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3배요? 네, 그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와,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되죠? 지금 한 3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300마리. 우리 한번 사육방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이제 릴리 화이트 쪽 목표인데. 아, 릴리 화이트. 와, 퀄리티가 장난이네요. 네, 이제 이게 월리라고 하는 아이고요. 아, 월리요? 네, 이름이 월리예요. 아, 월리예요? 네, 월리를 찾아. 아, 이름이 다 있네요, 애들이? 네, 이름이 다 있어요. 퓨어 화이트라서 화이트의 성능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솔리드 타입이라는 게 지금 혹시 도살 쪽? 네, 도살 쪽에 솔리드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등에 전혀 점이 없는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문답니다. 크레는 사실 몸에 세 가지 패턴이 존재해요. 이제 첫 번째로 베이스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익살리, 쿼드. 같이 두 번째 패턴이 화이트 패턴, 크림 패턴이 이제 세 번째 패턴인데 이 세 번째 패턴이 도살에 있는 거를 사실 솔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혹시 그때 우리 맞아요. 그때, 아, 네. 그때 데려왔던 개예요. 네. 아, 개가 이렇게 자랐구나. 진짜 이쁘게 자랐네. 엄청 많이 컸죠? 네, 많이 자랐어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체스라는 아이고요. 체스? 네. 얘도 릴리 화이트. 근데 얘는 아까 얘보다 조금 노랗죠? 그렇네요. 약간. 이제 이게 퓨어 화이트가 들어간 릴리 화이트와 퓨어 화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릴리 화이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퓨어 화이트가 들어간 게 사실 외관은 조금 더 낫죠. 저는 거기에 뭐 큰 의의를 두진 않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크레스티드 개코 입문자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도살이랑 레터럴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아, 네. 도살이라 하면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터럴은 옆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옆구리. 옆구리가 레터럴. 그다음 도살은 등. 얘는 체형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 중에서 되게 큰 편이고요. 진짜 크네요. 네, 체형 괴물이죠. 아니, 근데 모든 크레들 이름 이렇게 다 붙이신 거예요? 베이비 빼고 제가 킵 하는 애들은 다 붙이고 있어요. 이름 붙은 애들이 한 몇 마리 되죠? 15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와, 150마리 이름을 다 붙이셨어요. 얘는 이제 제가 해칭한 아이예요. 아, 직접 해칭하신 아이? 네. 처음 보여드렸던 그 메인스코 원리에 이제 딸이에요. 원리의 딸. 아, 그래서 얘도 솔리드 타입으로 나왔고요. 레터럴의 번짐도 상당히 좋아요. 원리가 되게 씨가 좋아요. 근데 이거 제가 찍으면서 지금 두 마리, 세 마리밖에 안 봤는데 제가 알던 크레랑 확실히 다른 세상이네요. 와, 레터럴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얘가. 와, 얘도 원리의 딸입니다. 얘는 이제 퓨어 화이트를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이랑 똑같은 릴리 화이트인데도 색감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야,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와, 근데 이제 진짜 이쁘다. 네. 이런 애들 분양가 얼마쯤 해요? 아이, 같은 릴리라고 해서 이 분양가가 다 같은 게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이때까지 봐왔던 릴리랑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퓨어 화이트. 아, 솔리드야. 야, 이쁘다. 역시 클라스 있네요. 이게 사람들이 괜히 선주 비언더 하는 게 아니었네요. 저는 솔직히 선주 씨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막 그런 명상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선주 씨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여기 다시 와보니까. 와. 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해칭해서 직접 이렇게 키우신 애들이네요? 네, 거의 대부분은 해칭한 아이고 사나이들도 좀 있고요. 선물 받은 애들도 있고. 아니, 얘가 릴리가 아니라고요? 네, 디카 트라이엑스트림 마네킹이고요. 제가 알던 트라이익살리랑 좀 색깔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도살과 핀 자체도 이제 3차 솔리드 형질을 잘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이제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브리더 젠젝스 라인이고요.
젠잭스가 요즘 국내에서 좀 핫해졌더라고요. 아, 젠잭스. 네. 사실 잘 몰라요, 저는. 그렇죠. 트라이 익스트림 허리케인에 릴리 화이트가 들어가는 헤라라는 아이예요. 아, 헤라. 이름을 다 외우시네요. 지금 택이 안 붙어 있는데. 성체들은 거의 다 외워요. 야, 나는 종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던데. 아버지 간혹 가다 손님이 막, 이거 뭐예요? 이러면, 이거 뭐지? 또, 핫한 머프들이, 옐로우 타입? 옐로우 타입이요. 네. 이제 옐로우 바디에, 예. 드리피라고, 이제 도살의 3차 색감이, 네. 이 레터럴 쪽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진다. 사실 되게 핫해요, 지금. 해외에서도 핫하고, 국내에서도 되게 핫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얘는 얼마쯤 하는 애죠? 얘는 제가 살때 거의 한250 정도 줬는데 지금은 한 1.5배 정도 뛰었어요. 지금 중고차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옐로우 타입, 이제 GP. 얘는 화이트가 훨씬 더 좋죠. 좀 특이하다 느낌이. 네. 얘도 GP가 차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월드클래스 수준의 아이예요. 도살 쪽에 있는 색깔이 침범해서 그렇게 부른다고요? 네. 이 도살 있는 색깔이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이제 릴리 화이트들은 드리피가 굉장히 흔한데 이제 릴리 화이트가 아닌 노멀 모프들에서 드리피는 굉장히 귀해요. 아직까지는. 릴리가 안 들어가는가요, 얘가? 네네, 노멀. 아, 안 들어가네요, 얘가? 네. 제가 알던 크레랑 좀 완전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아, 드리피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드리피 라인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리피 라인인데 논릴리. 아, 릴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리피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 하얗게. 드리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 스팟. 스파킹 것처럼 몸에 화이트가 번져요, 이렇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점이 몇 개 정도 찍혀있는 정도가 다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 스파처럼 화이트가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로 메이팅해서 나온 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나오지 싶을 정도로 저퀄이 나와요. 근데 퀄리티가 안 좋게 나온다고요? 안 좋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얘들이 크면서 바뀌어요. 그 스팟 포인트가 이렇게 네, 스팟 포인트가 번져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애들이에요. 카톡 보시면 세 통의 분모가 돼. 사실 촬영한다고 해서 분모 쫙 해놓으려는데 세 개 분모하다가 귀찮아서 분무지라고 나오면 색깔이 올라오니까 네. 이거 보여주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세 개 정도 분모하다가 그냥 안 해. 귀찮아서 네, 트위칼 베이비. 그냥 트위칼 베이비. 네, 패턴이 굉장히 잘 들어간 아이예요. 진짜 화려하네요. 와, 이게 릴리가 안 들어가네죠? 네, 안 들어가네. 아니, 이 베이비들도 보면 이름들이 막 붙어 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부모. 부모 이름, 브리더들 이름. 네, 그리고 이거는 해칭한 날짜. 제가 좋아하는 솔리드 타입. 아, 솔리드 타입 릴리 화이트. 아, 진짜 깔끔하네요, 그냥. 깔끔하게 생겼네요. 이런 꼬맹이들은 분양가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오죠? 얘는 퀄리티가 좀 좋은 편이라서. 네. 한 5장 정도? 50, 500이요. 이거 50만 원이면 제가 다 살 거예요. 탈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원래 이 색깔이에요? 네. 와, 엄청 특이하네요, 색감이. 네. 저는 이 레터럴 무늬 보고 탈피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크레가 사실 퀄리티를 나누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 퀄리티를 나누는 기준에, 거의 모든 것이 최상으로 들어간 아이예요. 색감 하나 빼고. 아, 색감 빼고? 네, 색감 하나 빼고. 아, 나는 색깔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아무 쓸모 없는 거였네요. 근데 뭐 이런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은 계세요.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진짜. 네네. 되게 특이하네요. 선물 받은 거라고요? 네, 선물 받았어요. 그 사람 오랫동안 만나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때 국밥 방금 사줬어요. 아니, 국밥. 저도 국밥 사드릴 테니까 저기 좀 몇 마리 좀 국밥 말고 좀 수유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얼핏 보면 아잔틱 같은데 차콜이라고 부르네요. 네, 차콜이에요. 차콜과 네. 팬텀이 들어가는 애예요. 네. 팬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꼬리 쪽에 찍찍이 들어가 있어요. 흰색으로 찍찍 아주 약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세 가지 모프가 콤보된 거를 또 선물 받았어요. 선물을 많이 받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름도 얘는 콜라고 얘는 맥콜. 아, 얘는 맥콜. 얘는 이제 차콜에 팬텀에 얘 슈퍼 스트라이프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라인 브리딩 같은데 이게 조금 열성 모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선물을 다 받으셨는데 이제 국밥도 사주셨겠네요. 이거 선물해 주신 분은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아직 못 얻어냈어요. 카톡. 이거 인큐베이터가 네. 이렇게 있네요 지금. 지금은 우와, 알이 많네요 안에 그래도. 네, 지금 이게 한 얼마치 정도 되죠? 비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시즌 때는
인큐 세대도 사실 좀 모자라고요. 세대가 모자라요. 근데 인큐를 사실 돌리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좋은 인큐를 써도 인큐 돌리는 방법을 모르면은 인큐 온도를 못 잡더라고요. 인큐는 일단 햇빛을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보일러 땅에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인큐 온도를, 인큐를 넣으면은 온도를 못 잡아요. 아, 외부 온도가 유입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외부 온도가 최대한 유입이 안 되는 곳에다 놔두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인큐가 쿨링이 있고 히팅이 있잖아요. 네. 히팅이 돌아가면 또. 아. 그래서 무조건 온도는 쿨링이 돌아가게 맞춰 놓으셔야 돼요. 히팅을 틀어놓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지금 22도거든요 저는. 네. 근데 24도를 설정해 놓으면 24도를 맞추기 위해서 히팅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럼 히팅이 온도가 쫙 올라가다가 24도가 되면 24도에서 멈추잖아요. 24도에서 히팅을 끄는데 이 잔여 열 때문에 27도, 28도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크랜은 무조건 쿨링을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와, 이거 진짜 큰 팁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코. 예? 이제 아잔틱에 릴 화이트가 들어간 아이. 와, 얘가 릴잔틱이구나. 우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코라고요? 네, 아마 얘가 제일 비쌀 거예요. 얼마쯤 하죠, 얘가? 얘는 4장. 4천이요?